10월 18일날 아폴로 11호를 다룬 이야기인 퍼스트맨이 개봉되었습니다. 아, 보고 왔는데 아 정말로 명작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음모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달 탐사를 갔던 건 아폴로 11호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의외로 아폴로 11호만 달에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. 전혀 아니고요. 유인 착륙사는 총 6대가 달에 갔다 왔습니다. 아폴로 11호, 12호, 14호, 15호, 16호, 17호가 있습니다. 에? 아폴로 13호는? 아, 잘 아시잖아요. 우주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달에 착륙하지 못하고 바로 지구로 귀환했습니다. 자, 아무튼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못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. 이에 대해 주장을 전부 모아봤습니다. 그래서 한번 반박을 해보려고 해요. 네. 어차피 안 믿으실 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믿겠죠? 네. 첫 번째, 달 표면에서 촬영된 사진인데 왜 하늘에 별이 찍히지 않았지? 이유는 정말로 간단합니다. 낮이었어요. 지구에서도 낮이 되면 하늘에 별이 안 보이잖아요. 마찬가지입니다. 아폴로 11호가 착륙하고 사진을 찍을 때 달의 시간대는 낮이었습니다. 그래서 태양빛이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었는데요. 당연히 햇빛이 비춰지면 별이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겠죠. 두 번째, 왜 성조기는 펄럭여? 이거는 제가 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. 성조기를 꽂는 순간 충격이 가해집니다. 여러분, 막대기를 흙바닥에다가 꽂으면 뭔가 뭉툭하면서 진동이 오잖아요. 달에서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. 허나 지구에서는 깃발이 쉽게 멈춥니다. 그 이유가 지구에는 공기라는 게 있어서 그런데요. 달은 진공상태입니다. 진공상태에는 당연히 공기저항도 없죠. 그렇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, 달 착륙의 그림자 때문에 어둡게 나와야 하는 부분이 왜 밝고 분명하게 찍혀있지? 태양빛이 달 표면의 모래에 반사되어서 어두운 부분을 밝게 비추기 때문입니다. 네 번째, 달 표면에 착륙선이 내려갈 때 분사의 반동으로 크레이터 같은 게 생길 텐데 왜 그게 없지? 의외로 달 표면의 토양은 단단합니다. 적어도 운석 정도는 빠르게 날아와야지 크레이터가 생기죠. 그리고 착륙선은 스로틀이란 것을 사용해가지고 천천히 착지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크레이터가 생길 정도로 충격이 가해지지 않습니다. 다섯 번째, 중력이 약한 달 표면에서 점프를 하면 하늘 높이 올라갈 텐데 왜 그렇지 않지? 우주복의 무게는 약 80kg 정도입니다. 달에서는 약 13kg 정도 되죠. 13kg 정도의 무게라면 점프를 해도 우주로 날아가지는 않습니다. 네. 아, 제가 해봤... 여섯 번째, 당시 기술로 어떻게 우주방사선을 막아? 충분히 막습니다. 달로 갔다 오려면 벤 앨런데라는 지구의 강력한 자기장을 통과해야 하는데요. 벤 앨런데는 알파선과 베타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알파선은 종이 한 장으로도 막을 수 있고요. 베타선은 얇은 알루미늄 막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. 우주복은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. 일곱 번째, 달 표면의 온도는 엄청 뜨거운데 비행사와 카메라는 어떻게 건져? 달 표면의 온도는 190도까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. 허나 달 표면은 진공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열 전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이 뜻은 카메라나 비행사에게 열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우주복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정말로 다양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이 정도쯤은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여덟 번째, 왜 이후에 달에 우주선을 발사하지 않아? 에? 가는데? 가요. 유인 우주선을 안 보내는 거지 무인 우주선은 올해도 발사했습니다. 창어 4호라고 중국의 창어 4호가 발사를 성공해서 지금 달에 있고요. 인도의 찬드라얀 2호는 내년 1월 달에 발사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한국의 달 탐사선도 2025년쯤에 발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유인 우주선을 안 보내는 이유는 가성비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.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것에 비해 무인 우주선을 보내는 것이 돈을 더 절약할 수 있고요. 최초로 달에 착륙한 건 1969년이었으니까 벌써 50년이 지났어요. 그 시간 동안 로봇이라던가 원격 탐사 같은 기술이 개발되면서 굳이 사람을 안 보내도 알아서 조사할 수 있는 무인 탐사정이 생긴 겁니다. 화성 같은 데 막 보내잖아요.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사람을 안 보내고 있는 겁니다. 자, 아홉 번째, 달에는 자원이 많은데 왜 안 보내는 거야? 자, 아직까지 다른 행성이나 위성에 정착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. 네, 없습니다. 유일하게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지구밖에 없어요. 그리고 달에 자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. 알루미늄이라든가 철이 정말로 풍부한데요. 만약에 이 자원을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인류는 어떻게든 달에 갔을 겁니다. 허나 지구와 가장 가깝다고 하는 달도 무려 38만 4,400km입니다.
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집어넣어도 거리가 남아요. 여기에 보내는 비용도 엄청나고요. 그리고 정착할 수 없는 기술이 없다고 말했잖아요. 일시적으로 자원을 캐고 오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사람을 태워서 달에 보내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서 달에 사람을 안 보내고 있는 겁니다. 자, 열 번째. 그때 당시에 컴퓨터는 정말로 기능이 안 좋았을 텐데 어떻게 달로 갔다 올 수 있지? 당시 궤도는요, 사전에 지상의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을 했습니다. 아폴로 11호의 컴퓨터는 주로 데이터를 받아서 궤도를 보정하는 용도로만 쓰였기 때문에 막 이제 항로를 변경한다던가 이런 식의 기능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수치를 측정하거나 계산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좋은 컴퓨터가 아니어도 충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정도 했으면 믿겠죠? 예, 그죠? 예, 저는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. 아,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아폴로 11호 달 착륙이 조작이다 라고 외치시는 분들은 나사에 들어가시면 프로젝트 아폴로 아카이브라는 게 있어요.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.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안 믿을 놈은 안 믿겠지. 이상 상식의 벽을 넘을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.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, S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